100세 시대. 평생 직장은 옛말이 되어버린 지 오래. 나이 때문에, 적성 때문에, 출산과 육아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4060 재취업 지원 사업을 함께 살펴볼까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가구 제조 전문 회사. 얼핏 봐선 평범해 보이는 이곳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식사했죠? 예, 바쁘면 안 돼. 예. 센스 있으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죠? 이 젊은 친구들하고 공개 경쟁했는데 많이 서류 심사를 하게 갔는데 실제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일반 조금 알만한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당신은 조금 이제 이런 말 해서 안 되지만 연식이 오래됐다. 같이 야 일할 사람이 어떻게 부서장 나이하고 비슷하냐, 어떻게 뭐 부장 나이하고 비슷하냐,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수긍하고 딸내미가 아빠가 측이 얘기도 몰라도 4060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승폐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남의 도움 받기 싫고 내 스스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남이 뭐 해준다니까 미쳐보자니까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54세 나이에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4060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지금의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조직생활을 해봤고 그 참여해봤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게으름이라는 게 뭐 늦게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과업을 맡겼을 때 그냥 지지부진하게 한 거 있잖아요. 상사라 하면 어떤 일을 주었을 때, 부여했을 때 좋든 싫든지 자가 헤딩하고 돌격앞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뛰고 하는 것.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여 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무렵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제도인데요. 4060 재취업 지원 사업은 일단 경기도에서는 취업정보센터가 생겼을 때부터 일자리 알선 업무를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16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중장년 지원 일자리 조례가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4060 재취업 지원 사업은 고용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종합전직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세계 대림. 대림인데 그 대림 복합 시장. 아, 네네. 하나 지금 보도 왔어요, 이게. 악착같이 해주라고 또. AS 책임자고요. 책임 맡고 있고. 품질 관리. 이쪽 제2공장 품질 검수하는 업무 맡고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 분야는 다르지만 고객을 만난다는 건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어떤 업무를 하든지. 그리고 업무를 시작한 자체는 그렇게 뭐 차이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뭐 가구업에서 업무든지, IT업에서 그 업무든지, 어떤 내용만 비슷하면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고객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예순을 바라보는 사람을 채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 지금 생각해봐도 꽤나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판로란, 자금난, 취업 이제 인력난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그 우수한 인력을 저희가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4050 또 60 재취업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소기업에서 훌륭한 인재를 또 적게 또 저희가 그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우리 이우영 과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업무 성적을 잘 내고 있고요. 업무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취업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지원책을 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평생 좋은 일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시면 거의 다 가능하고 4대 보험 가입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직무 체험이나 기업 연계 직무 훈련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의 구직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년 구직자라고 하면 나이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런 편견들을 좀 해소하고 현장 직무 체험을 통해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좀 검증의 시간을 좀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기업 연계 직무 훈련에는 현장 적응력을 좀 높인 인적 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게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도 경력도 전혀 다르지만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새 길을 찾은 건데요. 학년 업무를 모르니까요. 저 과거 업무 모르니까 가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일단 가구를 만드는 기준 그런 것이 완전히 숙지가 안 된 상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안녕하세요. 나이와 직급은 어떨지 몰라도 그는 이곳에서 한참 신참입니다. 이곳에서 그가 맡은 일은 품질을 관리하는 건데요. 티끌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 공정마다 매의 눈으로 확인, 또 확인을 거친답니다. 그래도 입사 1년이 조금 넘으면서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졌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데요. 자기 업무가 아니면 여기에서 오면 최대한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저게 배워서 내 것을 만드는 게 엄청 필요합니다. 저게. 품질 관리라고 해서 눈으로 흘긴 살피고 끝나진 않습니다. 보세요. 수치도 재는 방법이 있어요. 수치 되는 방법.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재면은 늘어나거든요. 이게 저게 정면 떨어지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10이나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수치를 재면 정확하게 됩니다. 자체가. 단번에 알게 된 노하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몸으로 부딪히면서 익힌 본인만의 기술인데요. 이 작업이 완벽해야 최상의 제품이 나온답니다. 가구의 기본은 사이즈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구멍이 뚫리잖아요. 이게 제대로 뚫렸나 치수대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만약 안 뚫리면은 설치 작업자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설령 설치가 됐더라도 삐뚤맞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런 걸 막으려면은 정확한 이게 품질 검사 돼야 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품질 검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일은 제법 손에 익었다지만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확인에 확인을 거치는데요. 네. 아, 여기저기 보니 이렇게. 나는 지금 위치가 있는데 그것도 기둥목은 두께가 어떻게 돼? 기둥목 두께가 보통 몇 티인가? 18티인가? 선배님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자 그 가구 계통에서 보통 최소 뭐 30년 이상 하신 분이라서 베테랑이요 베테랑 분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뭐가 이제 다 알고 근데 저는 이제 가구 초짜니까 막 무조건 배워야 돼 무조건 이거 없이 물어보면 저 사람들이 나의 사인 사전이거든 사전 내가 안 물어보면 내가 손해고 물어보면 내가 이깁니다 지금 거의 일정에 나와요 아 그래요? 기계가 잘못된 건지 기계가 잘못인가? 1mm까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란 말이 있듯 꼼꼼하게 살핍니다 회장은 좀 정확히 좀 살아 정확히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장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좀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중립같이 있으니까. 과거 대기업에선 지시를 하던 입장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지시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신참은 눈치도 움직임도 빨라야 하는데요. 처음 차, 여기 이렇게 입사했을 때 생각나세요? 아니, 차 타고 탔지. 군대처럼이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잖아. 내가 신입사원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장님 마인드를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또 배우려고 노력해죠. 이 직장 자체는 새로운 거 하면 새로운 물에 적응을 해야 하잖아, 자체가.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신입생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그게. 그게 이제 또 신입인데 부부가 자기가 뭐 이제 뭐 왕고철주를 하면은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더라,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많이 났어요, 자체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신입으로서 뭐 깍듯하게 자기 동료 선배들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응감이 빨리 다 되고 일도 빨리 배우고 그게 이제 또 어떤 중소기업의 매력이지 않는가 그 생각합니다, 자체는. 넉살 좋은 성격 덕분인지 아니면 오랜 사회 경험 때문인지 비교적 수월하게 새 회사에 적응했습니다. 인생의 재출발점이다. 설령 내가 이 업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둘지라도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어 이제. 다른 어떤 업무가 도전 주더라도 과외부더라도 내가 스스로 도전할 수 있고 스스로 또 쟁취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떤 것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 자신감 많이 생겼어요. 사실 생겼고 또한 이 업무에 대해서도 더 이제 숙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060 프로그램은 그런 차원에서 많이 큰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면서 40대 이상의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고 단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신 분들이셔야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취업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시면 누구든지 가능하시고 일단 취업 의지가 높으신 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집과 제법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회사. 때문에 이의용 씨 내외는 의도치 않게 주말 부부가 됐는데요. 불편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설까요? 정작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제대로 맛볼 수도 없습니다. 내심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취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재취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남편은 아직 그 회사에 쭉 계속 다녔었고 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무뎌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우도 좀 있었고 근데 여태까지 한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들어서 제가 좀 덜 쓰고 그냥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마땅한 수입이 없었을 때에도 아내는 남편의 선택을 적극 지지했는데요. 당연히 고생하지 말고 요 프로그램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받으라 하고 그 일단 그 범위 스코프를 줄여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4060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스코프 있어요. 그런 자격증 위주 또는 프로그램 위주로 당신들이 접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처럼 그 기업에서 했던 그런 일로는 재취업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한 기회도 얻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처사라고 생각돼요. 아내의 지지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제2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난데 그 내일 스케줄을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주 스케줄 보자면 내가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서로 윈윈해야지. 뭐 어떤 사람 일하고 어떤 사람 쉬고 열중식 하고 있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야 평생의 꿈이었던 가구 관련 일을 시작한 건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시간과 상관없이 열심히입니다. 팀원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바로 일이 나갈 겸 진도 뽑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피곤하실 텐데 일이 즐거우신가 봐요. 아니, 일이 즐겁게 봐도 그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하는 뭐 생업이니까 뭐 조금은 시간 양보, 회사에 양보한 거죠, 시간 자체는. 어느 자리에서건 맡은 일에 책임을 갖고 한 결과 실증 가면 전부 다 우수상이야. 내가 이건 이제 버리지 마도 이건 이제 회사 다닐 때 기념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합격, 무조건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뭐가 있냐면 인터넷 카페에서 긍정 선생, 자파 박사 이렇게 이게 이제 경기도 일자리에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감사하지 나오잖아요. 저는 엄청 감사드리고 이건 이제 수료증인 거죠. 수료증인 거죠. 젊은 친구들도 하나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간 얼마나 노력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야기하지만 올드보이잖아, 올드보이. 그것도 비이공개. 사실 나는 우리 후배들 항상 하는 말 만나면은 너네들 만약에 이공개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회사 나오기 전에 이공개 자격증을 따고 나오라. 그것도 실제 현실에 필요한 자격증. 그러니까 회사 관련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지고 관련 없는 자격증 뭐 다 있겠지만 그건 뭐 젊은 애들도 팡팡이 갖고 있는데 누가 쓰겠어요? 여기 오늘 왔을 때 실제적으로 뭐 전기 기능사라든지 목공 기능사라든지 아니면 설비 기사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생활 필요한 거 그런 것을 따야만이 일단 취업과 관련이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눈이 사실 저는 늦게 띄어서 조금만 빨리 판단을 했다면 아마 고생하지 좀 고생의 시간이 덜 있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은. 나이 들어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건 배움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임호작으로 진짜 활기차게 생활하는 남편이 저 자랑스럽고 그리고 지금처럼 건강 잘 유지하고 이게 잘 살자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보 사랑해. 아내의 응원도 잔뜩 받았겠다. 다시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합니다. 자제가 들어오기 전까진 각종 사무일을 처리하는데요. 젊은 사원들에 비하면 조금 서투른 실력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해봅니다.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시려고 뭐 사장님이 지시한 목표치에 대해서도 거기에 열심히 더 노력을 하시려고 하고 팀원들과 하고 잘 대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워낙에 또 중장년층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중장년들 경력을 사장님 운이 사는 거니까 그게 맞춰서 또 일해주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죠, 저는. 매사에 감사하다는 이의웅 씨가 업무 중 가장 고민된다는 시간입니다. 바로 식사 시간. 메뉴도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퇴근을 못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너스레지만 듣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그의 말은 또 다른 능력입니다. 예, 조금 예. 근데 저는 입맛이 와이프 따라가더라고 와이프가 쭈꾸미 엄청 좋아해. 이게. 같이 살다 보면 탈바요. 예, 근데 남편이 여자를 많이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해. 예, 할 수 없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저기 밥 해주는 사람 입맛을 따라가야죠. 정말이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예, 맞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내에겐 만점짜리 남편,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열정 많은 신참으로 통하는데요. 그의 넉살을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니라는 듯 함께 식사를 하는 회사 동료. 두 분 사이가 꽤 친한 사이 같습니다. 룸메이트. 아, 기숙사 한 방에 있어요. 그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인생 내가 뭐 선배님께 많이 배우고 부장님으로부터 많이 조언도 듣고 저 그런 거 있죠, 사실은.
일이 고단할 법도 한데 매 순간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즐겁죠. 당연히 일하는 건 즐거운 건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수입이 하자 수입이. 수입이 있으니까 즐겁고 두 번째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어떤 한 곳에 생각하지 않고 일에 집중을 해서 아웃풋을 내놓잖아요. 그런 성취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동료를 만들자. 새로운 동료가. 옛날에 과거의 동료였지만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이제 젊은이 사원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해주고 또한 선배로 인생 선배로서 앞으로 나갈 길도 또한 우리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참 어떤 즐거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시간. 이의웅 씨는 퇴근을 미룬 채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나요? 이제 세론이 떨어지게 되면 제들 신경이 많이 곤두세요 사실 속으로. 왜냐하면 일에 따라서 회사의 흐름이 중앙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사실. 동의는 이제 쉬운데 막상 이제 진행하려면 그 꼼꼼하게 일을 준비해야지 회사 입장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 성공이랄까 이제 그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꽤 중요한 일을 앞둔 모양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열중하는 직원들. 건물이고 집판보다 집판 지수보다 선반을 2mm 짓게 하는 2mm 제간가? 101mm까지 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1mm이고 일반인의 눈엔 아주 미세한 차이겠지만 그 차이로 인해 불량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베테랑 선임의 조언대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업이길래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걸까요? 각을 만들다 보면은 가구 몸통 위에 마감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신참이지만 명색이 품질관리 과장. 제품 검사할 때만큼은 정확합니다. 네, 제거 그러면 약간 좀 멋쩍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명장님이 일 다 해주시면 마음도 넓어. 그러니까 자기 기술도 있고 마음도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 때 같은 고민을 했던 선임 시각에선 어떨까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재밌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모르는 부분도 많고 비슷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예. 어떻게 잘 백세에 나가신 것 같아요? 아주 1년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꿰차고 있습니다. 아니 가차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하십니다.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엔 최상의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자재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데요. 일단 가구를 만들려면은 가구 부품을 만들려면은 이런 자재들을 외부에서 공수해가지고 직접 만드는 그런 보관 장소입니다. 제대로 된 제 자재가 들어왔는지 그 자재가 우리가 실제 일단 부품을 만드는데 가구 부품을 만드는데 적당한 자재인지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구도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인생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준비하고 만드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온 작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럼 똑같습니다. 네. 과연 만고불변의 법칙이 가구 제작에서도 통했을까요?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 자재가 안 좋은 것은 울퉁불퉁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깨끗하게 아주 표면이 잘 나왔고요. 재단도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취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전을 해야만이 그 나오는 결과물도 얻을 수가 있더라.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저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4060이든지 뭐 젊은이든지 관계없이 굳건하게 도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퇴 후 더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
평생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새 직업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